안녕하세요. 네. 제가 느꼈을 때 이번 앨범이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해온 세계관을 정립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다들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가장 중요한 곡이죠. 네, 타이틀곡 탓. 타이틀곡 타 뭐야? 타자리. 그리고 예. 코코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리드미컬한 레게 사운드 그리고 또 EDM이 결합된 곡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엑소로서는 도전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듬에 맞춰 함께 즐겁게 네. 노래하고 춤추자라는 뜻입니다. 네. 그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에 일어난 나쁜 일들, 뭐 어떤 사건, 사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.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올해 좀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만큼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좀 계획을 했습니다. 네. 아마 자그마한 하트, 큰 하트, 대형 하트 그런 것들이 많이 또 가미가 돼서 무대 마지막에 또 사랑합니다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. 동물이라뇨. 그때 식물 입 혹은 이파리 줄기 꽃잎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 그 꽃마다 꽃이랑 그 나무 줄기마다 다양한 뜻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. 꽃말로 표현해봤습니다. 저희 음악을 들어주는 팬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하늘을 보내고 싶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